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여전한데요. 경기도가 올한해 동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습니다. 도내 무허가 동물 사육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분변을 치우지 않아 바닥엔 오물이 가득하고 케이지엔 개들이 비좁은 듯 엉켜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개를 번식시켜 판매해온 겁니다. 적발된 무허가 도살장입니다. 이곳에선 전기 쇠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동물학대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사체를 소각해 화장하는 동물 장미업을 무허가로 운영한 업체도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올 한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21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7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 2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등총 29건입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인식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동물의 생명도 존중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